절친 끝판왕들이 다 모인 느낌. 오늘 녹화 굉장히 기대됩니다. 네.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아니에요? 아, 나온 것 같은데요.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 우리 약속을 하나 해주셔야 돼요. 오늘 절대. 응? 삐지지 않기. 뒷끝 없기. 뒷끝 없기. 아. 서로 이제 멤버들끼리 약속하세요. 자, 네. 약속해주세요. 약속하세요. 삐지지 않고. 절대 약속. 뛰쳐나가지 않고. 네. 막 꼬우고 싶고. 사인 하시라고요. 네. 사인하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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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그리고 저 혹시 몰라서 저희가 노래 한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 일단은 다 같이 한번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뭐죠?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갑자기. 예, 좋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시죠? 아. 예, 녹화를 하다가 불안한 느낌이 되거나 아니면 뭐 소송의 기운 느껴진다. 주먹다짐, 멱살잡이, 예. 형사적으로 간다 싶으면 언제든지 저희가 노래를 틀 겁니다. 아. 이 노래가 나오면 어떤 머리채 뭐 주먹다짐 하려다가도 손을 잡고 다 같이 활짝 웃으면서 자, 이렇게 하면 돼. 좀 막편하게 본격적인 토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와, 이거 오래 가네. 왜요? 2만 원이요? 아, 2만 원 없어. 아니, 얘 볼 때마다. 예. 네. 아, 생각보다 오래 가네. 허영생 씨는 알게 된 지 15년인데, 그냥 시간만 지나간 거지, 뭐. 70% 정도 친한가? 예. 우와! 라고 하셨고, 박정민 씨는. 제가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라고 짝사랑을 고백해 주셨어요. 다들 여기 지금 짝사랑이야. 네. 보통 메시지도 이거? 먼저 보내고. 영태 씨는 어때요? 70% 인정이에요? 아니 성향이 되게 달라요. 먹는 거 뭐 좋아하는 거 뭐 옷 스타일 맞아. 이런 게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형은 소주파 저는 맥주파 뭐 이런 식이어서 맥주파요? 관심도 없어, 관심도 없어. 원래 막 소주 먹으러 가자 이러면은 아 와인. 나는 와인 샴페인 아니면 안 먹어. 안 맞아. 그럼 박정민 씨 생일 때 축하 문자나 선물한 적도 있나요 혹시? 예전에 같이 이제 해외 스케줄을 나갔었는데 생일 선물 안 줘라고 어 알았어 살게 하고 명품 모자 하나, 모자 하나. 진짜로? 그 사줬어, 모자. 어? 진짜로? 어, 너가 계속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아, 진짜로? 박정민 씨 기억은 달라요. 모자? 꿈에서 준 것 같은데? 라고. 모자! 이거 진실을 좀 밝혀갑시다.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저 진짜 기억이 실은 안 나가지고. 아니, 산 사람은 기억하지. 아, 그럼요. 약간 아울렛 매장이었다니까. 그 영수증 있습니까? 어디, 아, 어디, 어느 나라? 6년동가 그랬던 것 같아요. 미국 공연 갔을 때. 우리가 아울렛을 몇 번 안 가봤기 때문에. 네. 너 그 빨빨빨 좋아 해갖고, 나 이거 해가지고 내가. 아, 진짜로? 그렇게 순식간에? 집에 있을 거예요. 어렵게 속에는 온통 나 2만 원밖에 없어. 그러니까. 기억도 못하고 2만 원 받을 생각이 나고 진짜 사줬어. 진짜 날 사줬다고? 저 근데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진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저 죄송한데 2006년 이후에는 그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때 주고 네. 아 이제 서로 그냥 생일 선물 주지 말자. 통치자. 네, 난 줬던 것 같은데 항상. 저는 아 둘의 기억이 네. 달라 지금. 네. 너무 다르다. 좀 약간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두 사람 한 살 차이 형 동생이죠? 네. 근데 서로 이름 부르나요? 네. 막 영생이 이렇게 부를 때가 좀 많죠. 아, 약간 좀 귀여우니까. 지금 영생 씨 어떻습니까? 사실 그 활동 시절에는 조금 기분이 나쁘긴 했어요. 15년 만에 밝혀지네. 이제 밝히네요. 지금 형인데. 근데 어느 순간 괜찮아졌어요? 이제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어차피 비즈니스 관계인데. 사적으로 만나지 않는데. 허영생 씨는 연습생 시절 멤버들의 노래를 듣자마자 와 내가 여기 메인 보컬이 되겠는 걸? 자신감이 확 생겼다는 거. 다들 너무 잘생겨서 와 저기서 춤도 잘하고 키도 크고. 노래도 잘하고 하면 진짜 멋있겠다는데 노래 당연히 잘하겠지? 그룹이 결성이 돼 있었던 거였으니까요. 언제? 너무 진심 섞어서 지금. 저도 노래를 되게 잘한다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진짜 자신감이 붙고 노래 연습 되게 열심히 하고 저는 제덕이 형 보자마자 와 춤 미치게 잘 추겠구나 라고 바로 알았어요. 그런 멤버들이 있어요. 딱 보자마자 예. 저도 영생이 형 들어올 때 아 이 형은 노래로 들어왔구나.
어? 근데 박정민 씨가 SS501의 곡은 다 허영생을 위한 어? 곡이었다라고 아. 하셨네요. 뭐야, 맞춤형이에요? 뭐 맨 보컬한테 다 맞추는 거예요? 약간 저희들 네 명이 실은 살짝 고음 불가 그리고 영생이 형이 키가 좀 높아요. 그래서 저희랑 다른 세계를 좀 살고 있는데 키를 좀 약간 영생이 형한테 많이 맞춰서 부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되게 약간 힘들었죠.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제 단독 콘서트를 하게 되면 501 노래를 불러야 되잖아요. 앞부분을 오히려 낮아서 못하고 낮아서 못 불러가지고 행복하네 행복해. 완전 세계가 달라요.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네. 박정민 씨 그거 받고 하나 더 있어요. 허영생 씨는 음만 찍어내는 스타일이고 감정이 없어요. 근데 지금도 그래. 와 여기 왜 이렇게 세냐. 둘이 싸웠어요? 독서를 좀 했죠. 머리채 잡겠는데 조금 있다가. 형은 약간 좀 고음을 좀 낼 수 있는 스타일이니까 그 약간 저음이 가지고 있는 그 울림이나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죠. 다른 멤버들은 이제 뭐 이렇게 좋은 막 가사에 막 이렇게 노래를 막 부르는데 저 혼자만 맨날 아!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 자, 손 잡아요. 손 잡아주세요. 생각해도 난 너를 자, 둘이 마주 보고 웃으세요. 둘이 마주 봐요. 손 가지 말자. 마주 봐요. 손사이 휘말리지 말자. 이상이야 이거. 우리는 행복해요. 팀이에요. 우리는 행복해요. 이거 어떡해 이거.